괜찮아 진짜. 어. 네 계속. 뭐? 오 뭐야? 오. 제가 모셔왔는데요.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좀 웃기고 웃기고 즐거워요. 즐겁겠네요. 저 같아도 즐거울 것 같아요. 경희대 대상 수상자가 직접 그리는 수상작을 함께 보실까요? 혹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대상을 탈 거라고 예상해본 적이 있나요? 아 저는 아니요? 완전 예상 못했죠. 네.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약간 좋은 예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? 아 그런 것도 없었어요. 아 그냥 완전히 기억도 안 나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재현작도 막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재현작이 이상해서 저도 아 이상하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, 저희는 시험장에서 있었던 해프닝 같은 게 궁금한데요. 아, 그 실기장에서 주변 학생들이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 궁금하시잖아요. 주변 학생들 그림 어땠는지 잘 그린 학생 있어요? 기가 죽었다던가 그런 게 있었나요? 생각보다 진짜 잘 그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보면은 약간 흐름이 끊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자꾸 계속 집중하고 있어. 멋지네. 공희대는 디자인이랑 소묘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묘랑 디자인의 시간 분배 계획은 있었나요? 아 근데 저 소묘가 엄청 느리거든요? 카메라가 나온 거잖아요. 나왔잖아요. 나와가지고 막 되게 당황해서 1시간 반 동안 소묘를 하고 또 1시간 반 하고 막 그 구도 짜는데 구도도 막 꼬여가지고 계속 하다가 채색을 너무 급하게 해서 좀 제대로 깔끔하게 못했어요. 근데 대상을 막. 아, 그럼 혹시 시험장에서의 위기의 순간 그런 거 있었을까요? 아 네. 아 저 완전 그냥 아예 시험을 못 볼 뻔했어요. 왜냐면 그날 그 차총 가고 있는데 아까 차를 타고 있는데 그러다가 되게 아빠가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내비를 자세히 봤더니 아 내비를 다시 봤더니 경희대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경희대로 다시 이거 해가지고 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서울 캠퍼스를 가고 있던 거예요. 이게 사건이 너무 많은데 진짜 완전 그때부터 막 식은땀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예비에 그거 뜨잖아요. 예비가 예상시간에 뜨잖아요. 거기에 막 9시 넘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떨렸는데 아빠가 아 그냥 이제부터는 운이다 이러면서 그냥 내려놓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아 내려놓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약간 그런 말인데 소리가 진짜 예쁜이야? 아 봤는데 한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완전 완전 떨렸어요.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지 뭔지. 아 제가 봤을 땐 여기 학원에서 배웠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어떤 거를 배웠길래? 아 약간 윤선 쌤이 구도 같은 걸 이렇게 알려주실 때 되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또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윤선 쌤도 배우고 싶어요. 윤선 쌤. 자, 그러면 그 윤선쌤을 한번 모시고 저도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에서 주중 입시반을 맡고 있는 조윤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공모전과 실기대회에 그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연구작처럼 엄청난 퀄리티를 요구하는 것보다 학생다운 완결미를 일단 1순위로 좀 얘기를 했고 뭐 구성이나 전체적인 채색에 있어서 강조했던 내용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경희대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학생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? 사실 뭐 어떤 학생이었다라기보다는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었는데 하지만 이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은 또 아니었어요.
근데 저희가 실기대회 끝나고 재연작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서연이의 재연작을 봤을 때.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공개한 수상작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재연작을 좀 많이 대충 했더라고요. 아, 대충이 아니라. 대충이 아니라. 그거죠.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바빠서.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. 근데 보통 이제 실기대회 끝나고 이제 바로 와서 재연작을 하니까. 네. 까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. 아마 좀 대충한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다. 그래서 사실 뭐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수상작 보니까 대상을 받을 만한 그림이었다.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매일 뭐 주중 주말 가릴 거 없이 그림만 그리는 학생이었습니다. 영상 편지를 옆에다 대고 영상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. 칭찬은 뭐 정말 상 받고 나서 수도 없이 많이 했었고 이제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 거죠. 이게 어쨌든 너무 좋은 결과를 입시 전에 바로 받아버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을까. 해이해질 수도 있고 아직 입시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수시 때도 다관왕 해서 이 다 같이 명예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서연 학생의 남은 입시도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~